오늘은 대구에서 친구가 올라왔어요. 물을 빨리 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대구에서 친구가 올라왔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장화를 신고 친구 만나러 나갑니다. 계속해서 카메라 봐봐. 너무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까 했잖아. 처음에. 현대차만 언제 거고 유나요? 골목 식당 골목. 맛있다. 회사는 지금 격일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회사를 가는 날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메고 다니는 에코백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오츠라고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오츠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굿즈고요. 제가 놀러가면 사장님들이 선물로 하나씩 주셔가지고 저 없어요. 저 흰 색깔만 있어요. 지금 흰색이랑 검은색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출근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이요. 나 이것도 보여줄래, 구독자님들께. 여러분? 이것은 몸에 좋은 낫또 슈퍼푸드. 알지 알지? 개꼬랑네. 어디서 주문하셨어요? 저는 쿠팡. 그럼 빨리 같이 먹어야 돼. 그때 그게 뭐였죠? 고추? 고추. 얘는 야. 야. 형주. 목소리에 모자이크해. 뭐라고 다현아? 왜 그래? 진짜 별로다. 그래서 내가 살짝 정정해서 고추라고 들었어. 낫또라 저기 봐봐. 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먹으면 꼭 이렇게 해줘.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그거 제 자리잖아. 아 이렇게 해야 돼? 어쩌라고. 네가 뭔데? 너 인성 문제 있어? 네가 뭔데? 보지 마 보지 마.
이렇게 단어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1번. 하늘색. 그룹. 스릿. 고생을 많이 했어. 에큐어. 미스코리아. 다섯. 곰, 곰. 곰? 곰. JTBC. 하나 둘 셋. 나 아니야. 만장일치요? 아니야. 난 아니 근데 나는 억울해. 한마디. 왜냐면 난 진짜로 이게 은근슬쩍 관련 됐지만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피난 죽었어. 추측한 거 아니야? 어 나연아. 아 내가 만장이다. 많이 왔지? 재택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계속 있을 거니까 필요한 걸 제가 좀 샀는데 음식하고 이러면 냄새가 하나도 안 빠지고 환기도 안 되고 이래서 디퓨저를 샀는데 패키징도 되게 예쁘고 양도 엄청 크고 그리고 이 디퓨저랑 같이 오는 게 얘네들인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둘 다 너무 예쁘다. 뭘 꼽지? 이거 화장실에 두고 너무 큰데? 택배 박스에 이렇게 김치 이렇게 돼서 온 거예요. 내가 언제 김치를 주문했지 했는데 그냥 박스만 들어온 거였어요. 캔들 워머를 구입했습니다. 짜잔. 이렇게. 오. 캔들은 워머 사면 같이 하나를 끼워주길래 유칼립투스 향초를 샀습니다. 얘를 화장대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화분입니다. 왜 이렇게 상처가 났지? 오늘의 집에서 구입을 한 몬스테라입니다. 얘들이 물을 빨리 줘야 될 것 같아. 너무 시들거리는데? 라탄 바구니 세트로 주문을 했고요. 이렇게 올려서 포장을 잘 자르고 얘 물을 일단 조금 주고 이 안에다가 넣어줄게요. 이제 시켜 먹은 낙지 볶음을 데워 먹을 겁니다. 오! 안 버리기 잘했지. 밥은. 설마 밥이 없어? 밥이 없네? 밥이 없네. 요리 끝. 전화는 자살이었습니다. 경감은 혹시 세곡 지구대라고? 세곡? 저...
저하고 홍프로한테 같이 맡기시죠. 그러면 제가 이제 혼자 사출을 물네. 왜? 뭘 보는 거 아니야? 김사연이랑 팀 비켜서 묻는 거야. 점심시간입니다. 오이가 없어서 고추로 대신 하겠습니다. 저의 점심 도시락이 왔습니다. 냉장고에 자리가 지금 없는데 다행히 요즘 계속 집에서 밥을 먹었더니 다 들어가네요. 오늘은 그냥 이것만 먹을 겁니다. 저녁 엄청 많아요, 양이. 일이라네요. 쿠키 우먼이야 아주 존경받은 분이라고. 어? 아주 그냥 확. 나랑 동식이한테 출력해준 계약서. 오늘 진짜 얼굴 엄청 부었어요. 출근.
Music in the other offic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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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that. I turned to be a DJ. Aww. 점심에 맞다 마시고. 나 진짜 아무것도 먹기 힘드니까. 배 좋아요? 커피를 좋아해. 근데 내 친구 그렇게 커피를 안 좋아해. 근데 막 나는 뭐? 간다면 그냥 도쿄에 있는 모든 플레이스를 다 들고 근데 진짜 의욕 꼭 파김치 냄새는 합격입니다. 냄새 너무 좋아요. 넣을 통이 있나? 와! 맛을 한번 봅시다. 와, 진짜 맛있어. 여기서 시켰어요. 맘나라 자매김치? 빨리 짜파게티를 끓여서 먹어야겠어요. 아, 요즘 라면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IT 영업팀에서 메카폰 관련자로 업체 리스트까지 네. 아따 잘못하면 우리 다 개털되게 생겼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뻗을 거예요. 인력충원 약속을 떠면서 언니라는 게 몰라 뭐 몇 번 얘기해. 2차 접대는 절대 미생 보고 있는 거 마저 보면서 홈트를 하겠습니다. 너 정신! 여기 나가 죽어! 없으니까 당당하라고. 오늘은 재택을 하는 날이기는 한데 오후에 미팅이 있어서 오후에는 회사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출근하겠습니다. 미팅 끝나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업무를 마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기네스 버거래요. 기네스랑 같이 먹어야 된대요. 없었다. 내가 지금 출발을 하면 6시 반 정도에 도착할 것 같은데.